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리얼리티 레슨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페이스가 있어요. 우리 권형주 팀장입니다. 이병욱 골프학교의 권형주 팀장인데 아무래도 저희 뭐 박스의 프로, 샤샤 프로이지만 그 연륜을 또 겸비한 권형주 프로가 투입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박세형 프로가 우리 김소희 구독자님께, 서울 여자, 김소희 구독자님께 스윙, 옥스윙에 대한 레슨을 쇼게임까지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스윙 레슨이 끝났다. 그럼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도 전문이 우리 권영주 프로예요. 근데 그 권영주 프로 지금 첫 촬영이잖아요. 네. 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떨려요. 그렇죠. 네. 아무도 없는데. 네. 앞에 아무도 없어. 카메라 네. 한 대 딱 있는데 네. 막 떨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리얼리티 레슨은 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본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어떻게 레슨을 난 평소에 한다. 네. 그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 네. 아래서 위로. 네.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그다음에 옆에서 위로. 그 비법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는 옥스윙 50강 시리즈가 끝나고 공개를 할 건데. 일단 권영주 프로가 먼저 그 비법을 우리 김소희님에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윙이 점점 좋아져요. 최근에 좀 라운드 갔다 오셨어요? 네, 지난 주말에 왔습니다. 네. 갔다 오셨어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맨날 목소리가 작고 네, 보면 네, 다녀 네. 왔는데 네. 드라이버랑 우드가 진짜 기존보다 훨씬 잘 맞아가지고 네. 좀 라운딩 하는데 수월하게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채 격에 비해서 힘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좀 장타죠? 조금 장타 인정? 제 체격에 비해서. 체격에서 네. 여성 골퍼 중에도 굉장히 장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스윙의 어떤 기술적인 면은 끝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은 제가 해드려도 되는데 저희 이 리얼리티 레슨 저희 프로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 경연의 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권형주 팀장 권형주 프로가 우리 서울여자 김소희 구독자님과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서 아마 거의 첫 촬영이죠? 네.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교로 봐주시고 실력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권형주 프로와 아직 별명을 정하진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좀 정하고 권형주 프로와 서울여자 김소희 구독자님의 리얼리티 레슨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익 이병 풀파큐. 네, 오늘 저번에 하신 거 제가 사실 방송 오늘 아침에 조금 보고 왔거든요. 네, 거의 스윙은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쇼게임 어프로치 레슨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비장의 무기로 아래에서 위로 약간 실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와, 원래 드라이버 비거리가 얼마나 나가세요? 평균적으로? 120. 지금 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작한 지는 네. 6년 정도 됐어요. 6년 정도 되셨어요? 그럼 잘 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좋으세요. 지금 거의 전체적인 스윙은 거의 다 배우신 것 같고요. 뭐 젖혀 때려, 뭐 접어 펴까지 타격 연습도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래에서 위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를 하면 뭐 젖혀 때려, 뭐 접어 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보고 여기에서 이제 힌징하고 그 다음에 한시 방향으로 던져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스윙해 주시잖아요. 그 모든 게 아래에서 위로라는 그런 이미지로만 하신다면은 내가 아래에서 위로 만약에 공 던지기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위로 던질 거예요. 그럼 내 몸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여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 던지면 이렇게 약간 낮게 그럼 작아지죠. 그 다음에 자 던지면 위로 크게, 그러니까 스윙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스윙을 하시면 내가 백스윙 할 때도 조금 낮게, 조금 작게, 간결하게 가고 위로 하면 더 나머지 스윙이 이제 커지세요. 그러면 엎어지거나 뭐 땡기거나 하는 부분도 거의 다 없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로 자꾸 아래에서 위로 자꾸 팔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네, 아래에서 위로
네, 이렇게 하실 때 제일 이제 주의하실 점은요, 손하고 팔꿈치 쪽에 약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내가 뭔가 뻣뻣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뭐 푸쉬가 난다든지 아니면 손목을 쓸 때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드로우를 더 인위적으로 쳐볼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덮이셔서 낮게 가는 이제 공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미지를 아래에서 위로.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힌징도 되고 한시 방향으로 던져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옆에 보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약간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미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세게 안 치셔도 되거든요. 네,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치시기 전에 약간 조금 뒤에 가셔가지고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저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약간 이미지를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네, 아래에서 위로. 그쵸, 좋으세요. 네. 지금도 이제 맞고 나서 피니시 때 이 팔이 약간 이렇게 낮게 가버렸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아래에서, 네, 위로. 그쵸, 네, 좋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손목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네, 좋으세요.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하실 때는 뭐 내 손목 모양이라든지 모양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만. 네, 타격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자, 아래에서 위로. 그쵸, 좋으세요. 훨씬 좋으세요. 네, 너무 자연스럽고 거리도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셨어요? 약간 가볍고 내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없어지시는 느낌이시죠? 네네, 한 번 더 쳐볼게요. 네, 아래에서 위로. 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이씨. 네. 아래에서 위로. 네, 다시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서 위로 할 때 배치기가 들어가면은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서 위로 할 때 약간 온몸을 다 써서 올리는 느낌보다는 이게 팔이 약간 이미지가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휘두르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아래에서 위로. 그쵸. 네네. 다시 해볼까요? 네. 자,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아래에서 자, 위로 가자. 하나. 네. 여기서 지금 왼팔이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푸시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아래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목하고 팔꿈치 쓰셨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힘을 빼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힘이 들어가거나 관절을 쭉 피거나 하면 오른쪽으로 그냥 가버린다. 아니면 어떤 분 하실 때 여기서 오른팔을 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하고 손목이 되게 굉장히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예, 그쵸. 부들부들. 그니까 왜 약간 내가 되게 스윙을 할 때 성의 없이 한다는 느낌 있죠. 예, 막, 그냥 정말 대충 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맞았을 때 굉장히 멋있거든요. 내가 막 예쁘게 만드는 그런 스윙보다 내가 힘 빼가지고 진짜 설렁설렁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왼팔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밀고 나가셨거든요. 둘,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 하나, 둘.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왼팔에 힘 조금 빼고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스톱. 그쵸. 하나. 그래서 위로. 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다시. 이렇게. 네, 한번 쳐볼게요. 네, 아래에서 위로. 그쵸. 네, 다시. 지금 제가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오른팔 힘을 더 주셔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할 때 왼팔을 많이 쓰셨어요. 저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팔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그래서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오른팔 힘 쓰셔갖고 이렇게 약간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아이씨. 네, 오른팔에 힘 더 주셔가지고 네, 아래에서 위로. 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네 되셨어요. 자 오른팔 아래에서 위로. 네 다시 해볼게요. 헤드 앞쪽에 살짝 열려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옆에 볼 때 척추축까지 기울일 정도로 말고 네, 시선만 약간 두시고요. 하나 둘 오른팔. 네 좋으세요. 오 이제 아래에서 위로 지금 조금 적응하셨어요. 네 아래에서 위로 하면은 이게 다른 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옥스윙을 조금 더 느낌적으로 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드레스 하셨을 때 헤드 앞쪽 살짝 열릴 때 조심해 주시고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 옆에 보실 때요 상체 축까지 넘어가지 않게 시선만 조금 두시면 되세요. 그쵸? 아래에서 위로. 네 좋으세요. 오, 조금씩 이제 적응하고 계세요. 네 좋으세요. 훨씬 많이 나가셨다. 네네네. 자 아래에서 오른팔 위로. 어, 네 너무 좋았어요. 어, 잘 치셨어요. 네 어, 요번에 거리도 많이 나가셨어요. 네 조금 예 되셨어요. 자 오른팔로 아래에서 또 위로. 네 괜찮으세요. 요번에 살짝 찍힌 공이 나오셨잖아요. 이제 연습하셨을 때 약간 찍히면은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위로 많이 들렸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백스윙 할 때 팔 들리면은 몸도 약간 왼쪽으로 들리면서 체중 왼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내가 옆을 보고 쳤지만 체중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찍혀서 맞으세요. 예 네, 다시. 그러니까 백스윙은 내가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하면 이미지가 백스윙을 조금 낮고 작은 느낌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네, 자 돌려볼게요. 네, 낮고 작은데 자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스윙이 커지세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아래 하면 조금 작아지겠죠? 작고 네, 이 나머지 스윙은 더 크게. 네, 어 요렇게 밀면 슬라이스.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예, 네, 그쵸?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예. 네. 네. 아 괜찮으세요? 네 오른팔로 칠게요. 하나 위로. 네 다시 해볼게요. 조금만 더 오른팔로 힌징해서 올릴게요. 네 스톱 그쵸. 네 되셨어요. 하나 그래서 위로. 네 좋으세요. 네 되게 좋으세요. 지금 잘 치셨어요. 네, 그쵸. 또 아래에서 위로. 네, 좋으세요. 지금 잘 치셨어요. 네. 와, 요번에 150 넘어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때리면. 네, 하나, 오른팔로 아래에서 위로. 네, 좋으세요. 어, 이제 드디어 슬슬 본격적으로 몸도 풀리시면서 네, 아래에서 위로 그 느낌을 많이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오른팔로 힌징, 아래 수도 위로. 네, 아주 좋으세요. 지금처럼 이 오른팔에 힘을 다 써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친다는 느낌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른팔로만. 네, 다시 해볼게요. 저 항상 어드레스 하셨을 때 옆에 보면은 헤드 요 앞쪽 부분 살짝 열리시거든요. 그 정도는 조금 닫아주신 다음에 시선만 약간 옆에 본다는 느낌. 네, 좋으세요. 오른팔로 힌징 하시고요. 자, 오른팔로 위로. 네, 괜찮으세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왼팔이 오른쪽으로 미실 때도 있지만 몸이 먼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게 먼저 스타트가 되면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팔로 장난하듯이 네, 시선만 약간 봐주세요. 네, 그쵸. 오른팔로 힌징하고 오른팔로 위로, 스톱. 네. 네네네 좋으세요. 너무 잘 치셨어요. 그쵸. 아씨. 네. 자 오른팔로 힌징 위로. 네. 어 이번에는 헤드가 약간 덮여 있었겠죠. 네 맞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자 오른손 등이 이렇게 힌징을 하면 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힌징하고 이렇게 미리 돌면은 헤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가는 실수가 나오세요. 네 근데 괜찮으세요. 그쵸.
둘도 올리고 네, 괜찮아요. 자, 요번 같은 경우에도 힌징하고 네, 로테이션이 이제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양옆으로만 요렇게 치신다는 느낌. 네, 오른손 손바닥으로 공 옆에 이렇게 손뼉 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오른팔로 힌징하고 오른팔 위로. 네, 좋으세요. 잘 치셨어요. 거리가 이제 제일 잘 마셨을 때 몇 미터까지 가세요? 네, 160 정도요. 오늘은 16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0 이상? 네, 그렇죠. 오른팔에 힘 더 써볼게요. 이번에 이제 조금 적응이 되셔서. 자, 오른팔로 힌징 위로. 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이런 거는 내가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사람이니까. 네, 사실 저도 그러고 누구나 다 이제 미스샷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오른손을 미리 돌려서 치셨어요. 다시 힌징하면 옆으로 손바닥 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하나, 위로. 네, 좋으세요. 잘 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힌징을 옆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때릴 때도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힌징하고 이렇게 하면 살짝 왼쪽으로 가겠죠. 힌징, 스톱. 네, 위로. 다시 해볼게요. 네.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백스윙 하고 나서 칠 때 옆을 보고 있는데 또 약간은 옆을 보고 있는 게 유지돼서 쳐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조금 머리가 나가면, 몸이 나가면은 약간 찍혀서 맞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그쵸. 오른팔로 뒤로 힌징하고 또 위로. 네, 괜찮아요. 이번에 백스윙이 되게 좋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번에는 오른팔 힌징하신 다음에 임팩트 하실 때요. 조금 더 머리 지금 위치 유지해서 한번 쳐볼게요. 하나, 오른팔 힌징, 둘, 위로. 네,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는 이제 실수가 나왔을 때는 몸을 먼저 밀거나 아니면 왼팔을 오른쪽으로 밀거나 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왼쪽으로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더 왼쪽으로 가는 공은 이제 내가 양옆으로 이게 옆으로 힌징을 했는데 칠 때 여기서 이렇게 미리 돌렸을 때 약간 엎어지셨을 때거든요. 그 두 개만 생각하시면서 아래에서 위로 할 때 오른팔로 하신다고 자꾸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되게 막 뭔가 모양을 만들다거나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보다는 막 왼팔로 약간 전화통화 하고 계시고요. 오른팔로 장난으로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세요. 몇 개만 더 쳐볼게요. 네, 오른팔로 힌징, 그 다음에 오른팔 위로. 네, 좋으세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지금 되게 잘 치셨어요. 네,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힌징, 그 다음에 위로. 네, 좋으세요. 네, 잘 치셨어요. 요번에 너무 잘 치셨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저랑 처음 레슨 진행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편하게 네. 힘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네. 잘 맞고 거리도 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진짜요? 거리가 많이 늘은 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일단은 오늘 하셨을 때 아래에서 위로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네. 네,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뭔가 접고 힌징하는 그런 스윙보다는 조금 편하다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뭔가 특유의 그러니까 이거 접었을 때 좀 제가 밑으로 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거 같이 연관해서 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스샷 났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 제가 그거 팁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왼팔 개입을 조금 덜 하시고 아래에서 위로 할 때 오른팔로 그런 이미지로만 하시는 거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